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지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카구마지. 오늘은 자동차의 거울을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운전을 배울 때 거울을 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사이드 미러와 리어브 미러는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거울이 없다면 도로 사정을 한눈에 알기가 어렵고 사고 위험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몇 초마다 왼쪽 사이드 미러, 오른쪽 사이드 미러, 가운데 룸미러까지 쳐다보는 것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른 습관으로 만드는 것은 운전자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시야 확보를 위해서 도로에 나가기 전에 운전자는 반드시 사이드미러, 룸미러를 조정해야 합니다. 거울 맞추기 1단계는 운전자 시트 포지션 정렬입니다. 운전자 시트와 스티어링 휠을 편안하게 맞추고 오른손이 기어 시프터, 그리고 오른발이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레이터, 조절이 가능하도록 시트를 움직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트를 조절하고 나서 부드럽게 리어뷰 미러를 조절해줍니다. 리어뷰 미러는 뒤 유리창의 가운데를 완전히 볼 수 있어야 하고 운전자의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뒤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조절해야 합니다. 목표는 앞을 보다가 힐끔 리어뷰 미러를 봤을 때 뒤따르는 교통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고 이때 운전자의 머리를 돌리거나 운전자의 몸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신형 모델들은 운전석 쪽에 작은 레버나 조이스틱이 있어서 전자적으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구형 모델들은 손으로 직접 거울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양쪽 중에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부터 조절을 합니다. 운전석에 앉은 채로 거울을 봤을 때 도로 뒤편의 상황이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거울을 맞추어줍니다. 이때 차량에 뒷부분이 살짝 걸칠 수 있도록 조절해줍니다.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의 조절이 끝나면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조절해줍니다.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한다면 조수석 쪽에 가서 거울을 만지고 다시 운전석 쪽에 와서 시야를 확인하고 다시 조수석 쪽에 가서 거울을 만지고 다시 운전석 쪽에 와서 시야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조절될 때까지 반복해서 거울을 맞춥니다. 모든 거울의 조절이 끝났으면 운전자는 운전석에 앉아서 양쪽 사이드 미러와 리어뷰 미러를 확인해줍니다. 운전자는 거울을 힐끗 보는 것만으로 차량의 뒤편 교통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 전문가들은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매 5초마다 차량의 거울을 확인하면서 도로 교통 상황을 스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부터 리어뷰 미러,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까지 매 5초마다 빠르게 스캔해서 후방 교통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차량의 사이드 미러와 리어뷰 미러를 적절하게 맞추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사각지대를 없애주고 운전자의 차량을 뒤에서 접근하는 차량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지켜줍니다. 차량의 거울 조절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몇 초마다 양쪽 사이드 미러와 가운데 룸 미러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운전자의 안전과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